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가 미국발 무역 갈등 우려에 더해 아마존,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소식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보복을 본격화하자 중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장가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 기자,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볼까요? 네, 밤사이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1.61% 내린 7,333.02의 장을 마쳤고 S&P500은 0.28%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만 0.02%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요 지수들이 하락 마감한 건 아무래도 미 IT 기업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죠? 네, 미국의 IT 공룡 구글과 아마존이 나란히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 법무부가 구글을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을 각각 조사하는데요. 초대형 IT 기업들의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 규제 당국이 본격 행동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3대 IT 업체들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각각 7% 내외로 폭락했고 아마존은 4.64% 하락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부진했는데요. 지난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2.1로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자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하 발언이 나왔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은행 총재는 중국에 이어 멕시코까지 무역 마찰이 확대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금리를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주요 대미 공격 카드 중에서 하나로 평가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산 수입액을 70%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주요 수입국인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1분기까지 미국의 대중 농산물 수출액은 70%가 줄어든 6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농업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재선을 위해서 중서부 판벨트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 점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더욱 대비하는 모습이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페덱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서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미국 기업을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응징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다 중국 교육부는 미국 유학 경계령을 내렸는데요. 미국에 유학하려는 중국 학생의 비자 심사를 길게 끌거나 비자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경고했습니다. 이달 말 일본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 같은 극한의 대치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